안녕하세요. 꿈과 희망농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밭에다가 그 일반 농작물을 재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심이 들어가니까 인건비 좀 적게 들어간다고 그 밭에다가 나무를 심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과일나무도 심고 뭐 정원수들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이거 심사숙고를 해봐야 돼요. 잘못해서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밭이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고구마를 심었던 밭이에요. 무료로 임대를 해줘가지고 이거 밭을 해먹어라 해가지고 제가 한 2년 동안 고구마를 심었던 밭인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밭을 임대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조경하는 사람이 여기다 반송 소나무 반송을 심는다고. 임대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밭을 비워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시냐고 주인이 밭을 내달라고 그러면 드려야지 그냥 그렇게 해드려야지 하고 밭을 내드렸는데 여기다 한 천여 평 되거든요. 여기다가 전부 소나무 반송을 심더라고요. 근데 그 반송이 보니까 상태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조그만 건데도 체형이 아주 제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심고 또 이제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또그물 시설 수도 시설도 또 파가지고 나무에다 물을 제대로 줄수 있게끔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거를 그 나무를 가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소나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경기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가 굉장히 대접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여기 한 천여 평의 밭에다가 반송을 내가 보기에 꽤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컸지만 그 당시엔 조그만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었는데 나중에는 오래되니까 빽빽하게 밭을 차지 다한전 그 땅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자랐는데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그 가꾸느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반송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체형을 잡아줘야 되고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걸 가꿨는데 가꾸기만 해지 이게 이제 몇년 지나면은 팔려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팔려 나가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계속 가꾸기만 하고. 그래서 뭐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나가나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 근래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중장비가 동원이 돼가지고 다 캐가지고 한 곳에다 쌓아놓더니 지금 그거를 이렇게 또 파쇄를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파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일부 한10% 정도 나무 체형 좋은 걸로 골라서 이렇게 그 분을 떴어요. 나무 분을 떠가지고 10% 정도는 아마 팔려고 준비가 된것 같은데 90% 나머지 90%는 장비를 들여서 다 캐가지고 이렇게 그냥 파쇄를 해가지고 아마 폐기물로 이게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더 아주 잘게 파쇄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폐기물로 어떻게 나가게 될것 같은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임대를 한 사람이 그 매년 임대료를 한 1000평에 대한 거를 계속 지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임대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그 반송 어린 묘목을 구입하는 그 구입가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매년 관리비 이거 처음에 초기에는 풀 나무가 적을 땐 풀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풀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풀 잡는 거또 나무 가꾸는 거 이렇게 그 보통 그 수고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하여튼 나무는 잘 가꿨어요. 가꿨는데 판매를 못하는 거죠. 판매를 판매를 못하게 된 직접적인 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 그 경기가 안 좋으면은 건설 경기부터 안 좋아요. 그러면 이 정원수들이 반송들이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성을 심는 사람이 어떠한 목적으로 심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팔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파야 돼요. 이거 한 나무 하나에 굉장히 많은 가격을 주고 파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길러서 팔아먹을 때는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사가는 사람들은 분을 떠야 되거든요. 지금 그 분을 떠야 되는데 분 뜨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분을 뜬 건데 그러니까 분을 뜨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운반할 차량, 차량에다 싣는 것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충전비가 다꼭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차량에 실어서 또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걸 내려서 또 심는 거다 충전비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이 소나무 가격보다 반송 가격보다 작업비, 운반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분 하나 뜨는데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가격에 몇십 배가 들어갈 거야, 아마 나무 가격보다도. 그러니까 나무는 이그 조경 업체들이 와가지고 그냥 헐값에 그냥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냥 이 나무 캐가는 거로 그냥 돈돈 가격을 주지 않고 나무 캐가는 걸로만 그렇게 그런 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여튼간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게 나무 수요처가 없어요. 지금 아주 경기가 바닥 아닙니까? 특히 건설 경기 아주 지금 뭐 건설을 하는 것이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밭에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송뿐만이 아니라 뭐 모가나무도 많이 심고 뭐 왕벚꽃나무, 뭐 은행나무 또뭐몇년 전에는 그 아로니안가 뭔가 이런 나무들도 무진장 많이 키웠어요. 뭐 이게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하단에 뭐 몇천 평씩들도 아로니아를 심었다가 그 장비들에서 캐내는 걸 제가 그 현장에도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캐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오죽 그 아프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 10년 동안 공들여 키운 건데 결국은 판매를 못하고 수많은 돈, 인건비, 수고로움, 땀을 흘렸던 그러한 밭인데 이걸 캐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거, 돈 들여서 버려야 된다는 거. 이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기 전에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지금 가격이 좋다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가격이 좋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뭐 묘목을 심어 놨는데 이게 그대로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가꿔서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나무들은. 이 반송도 이거 모양 굉장히 아주 많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반송만이 아니에요. 왕벚꽃나무도 그렇고 모든 묘목은 다그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뭐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병충해 관리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그 관리를 잘 해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나무 모양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또한 이제 건설 경기, 나무는 정원수들은 건설 경기가 좋아야 돼요. 하여튼 건설 경기가 죽었다 하면은 나무가 판매처가 없어져요. 누가 집을 지어서 전원주택, 뭐 아파트 같은 건 많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나무가 많이 포효가 되는데 뭐. 누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나무가 안 팔리고 계속 관리비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조경업자들이 와서 봐가지고 에이 안 가져간다 그래요. 안 가져간다고 조경업자를 붙잡고 사정을 해요. 사정을 그냥 드릴 테니까 이거 제발 좀 캐내만 달라고
안캐 가요. 그래서 돈 들여서 캐 가라고 그래도 돈, 오히려 돈을 지워주면서 이거 캐 가라고. 이런 실정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밭에다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거. 뭐, 조경수든지, 뭐, 정원수든지, 모든 나무 심을 때, 심사숙고 해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한번 나무를 심어 놓으면 몇 년을 캐질 못해요. 그냥. 그동안에 밭은, 뭐, 자기 땅이면 몰라도 임대를 해가지고 그 묘목을 심은 경우에는 더 매일 임대료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 참 심사숙고를 해가지고 내가 과연 나무를 심어야 되냐. 깊은 생각을 가진 후에 나무를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 농장에서 그 밭에, 천여평의 밭에 반송을 심어놓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캐가지고 버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현장을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고 내가 만약에 나무를 심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 농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